역시 순옥킴의 드라마답네요. 지난 9회 심수련의 부활에 이어 오늘 10회에선 베로나가 부활했습니다. 이번 10회에는 정말 많은 스토리가 이어졌죠. 주단태 천서진의 결혼, 주단태가 베로나를 해친 과정, 하윤철이 베로나의 친딸이란 사실, 천서진과 오윤희의 공조, 심수련님을 눈치챈 로건리 등의 이야기가 이어지며 한 시간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베로나가 살아있음을 암시하는 장면이 후반부에 등장하며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주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베로나가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나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로나는 하은벨에게 1차 타격을 받은 뒤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그 순간 주단태의 벨 소리를 들은 하은벨은 정신을 차리며 도망갔습니다. 뒤이어 주단태가 쓰러져 있는 베로나 앞에 나타났고 살려달라 애원하는 베로나에게 부러진 트로피 날개로 최후의 일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베로나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에 주단태가 호흡기를 떼버리며 결국 베로나는 사망하게 됩니다. 거기에 엄마인 오윤희가 장례까지 치렀다는 건 누가 봐도 베로나의 완벽한 죽음이었죠. 물론 순옥드란 걸 빼면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자복을 입은 누군가가 일어나며 주석훈에게 영상통화를 걸죠. 전화를 받은 주석훈은 깜짝 놀랐는데요. 석훈이를 부르는 모습은 누가 들어도 베로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렇다면 베로나는 어떻게 살아나게 된 걸까요? 역시 그 뒤에는 나에게로 컴백한 심수련이 있을 듯합니다. 심수련은 갑자기 주단태에게 베로나를 죽인 진범이 주단태 당신 아니냐며 떠보는데요. 주단태는 적당히 얼버무리지만 심수련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천하의 로건이조차 하은별이 진범이라 생각할 정도로 완전 범죄를 꾸몄던 주단태인데요. 그럼에도 주단태를 진범으로 본다는 것은 심수련은 이미 그 현장에서 주단태의 날개 타격 장면을 목격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심수련은 베로나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과 베로나가 주단태에게 결국 죽임을 당할 거란 걸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2년 전 주단태가 주예인이 쓸모없어지자 그녀의 호흡기를 떼버린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결국 주단태는 자신의 완전 범죄를 완성하기 위해 베로나의 호흡기를 떼버렸지만 이를 미리 알고 있던 심수련은 주예인을 살린 것과 같이 심장을 잠시 멈추는 약을 사용해서 베로나가 죽었다고 보여준 뒤 베로나와 다른 시신을 바꿔치기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심수련에 의해 살아난 베로나는 주단태 범행의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심수련은 왜 오윤희와 로건리에게조차 베로나의 생존을 숨긴 것일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정체를 최대한 숨기기 위함입니다. 이전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심수련은 지금의 두 번째 복수를 정말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로나가 살아났다는 것이 알려져서 주단태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조심히 준비해온 복수 계획이 흔들릴 수 있겠죠. 그래서 로나의 치료에만 집중하면서 최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듯합니다. 두 번째는 오윤희의 확실한 분노를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오윤희는 한평생을 자신의 딸만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죠. 여기서 베로나가 살아 돌아오게 된다면 그 자체로 만족하며 마음속에 있던 복수심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심수련이 주단태라는 끝판왕을 상대하려면 결국 오윤희나 로건리 등 주변의 도움 없이는 쉽지 않기 때문에 베로나의 생존을 바로 알리지 않는 듯하네요. 오윤희는 도청으로 심수련과 주단태의 대화를 들으며 주단태의 범행을 어느 정도 눈치챈 상황인데요. 기고만장하던 천서진이 쭈구리로 변해서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보며 주단태의 범행을 좀 더 확신하게 될 듯합니다. 오늘은 정말 뇌피셜로 풀어볼 내용이 많이 전개가 되었는데요. 시간 날 때마다 하나하나씩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